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특징 종목군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이 모처럼 만에 또 하락폭이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났어요. 뭐, 시장 빠지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날 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진단을 좀 하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자, 우선은 오늘 뭐 이 외국인들, 이 나쁜 놈 외국인들, 이놈들이 또다시 한번 더 많은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피 4,900억, 그리고 코스닥은 2,000억. 상당히 돈이 많은가 봐요. 아직까지 이런 매도세를 나타낼 수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 이유를 든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 뭐 노래방, 뭐 PC방, 백화점 다 뚫렸습니다. 다 뚫리면 지금 집단 확진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에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공장도 셧다운이 되지 않겠나. 공장도 확진자가 또 나오면 또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로,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옵션 만기였다는 거예요. 옵션 만기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불확실한 움직임이 드러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내일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저는 다음 주까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만약에 여기에 빠졌던 자리를 돌파를 못 해낸다면, 그때는 이제 개별주, 재료, 일정, 정치,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7월 중순 이후로는 거래량이 좀 더 줍니다.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여요, 시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하락폭이 나타났는데, 이 음봉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이 음봉이 빨리 복구가 돼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빠르면 내일.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크게 급락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사망률도 낮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은 더욱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따른 우려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좀 더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신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옆으로 이제 횡보 붙이는, 그러니까 조정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제일 안 좋은 거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들 하나씩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슈가 됐던 것들 좀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진단키트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뭐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키트 뭐 시젠도 다시 한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이 바이텍메드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도 지금 10% 이상 올랐어요. 오늘 또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앞서 있는 고점은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바이텍메드 같은 경우에 한 28,000원대,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제 요 자리 10만원대까지 한번 보지 않을까. 10만원 자리가 또 라운드 피규어가 심리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에 맞고 빠질 수 있는, 이 종목 말고도 우리가 중소형주 많죠. 뭐 수젠텍 얘기했었죠. 잡주 안에는 수젠텍 같은 게 또 있다. 수젠텍도 오늘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 휴마시스라든지 랩지노믹스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당분간의 시세를 좀 더 반등 파동을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관심을 가져보자, 관심 유효하게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대형주들 대부분 다 쉬어가는, 특히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정부 행사가 있었어요. 오후 3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폐배터리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현안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오늘 주가들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강한 반등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신설 투자, 그죠? 그게 연간 이제 6만 톤 규모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더라도 전고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하죠. 전해질이라는 것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전해액은 뭐예요? 전기를 통하게 하는 용액. 그리고 전기를 통해 전고체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고체. 고체라는 것이 분리막이 필요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고체니까요. 자, 이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의 이 반등 자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들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ICT,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지금 수소 생산이나 또는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도 재평가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앞에서 여기 보면 여기 사이에 갭이 한번 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갭들이 생각보다 돌파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 자리까지 한번 쉽게 올라오는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물량을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단기 고점 본 다음에 한 16만 3,500밴드까지는 홀딩, 대신에 보유자에 대한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LG 이노텍 보겠는데요. 자, LG 이노텍 오늘 빠졌어요. 한 1%. 최근에 LG 이노텍 전장 부품 관련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부분이었고, 전장 부품 중에 대장주를 골라라면 LG 이노텍이죠. 일단은 지금 LG 그룹 자체가 전장 부품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플카 관련돼서도 저는 아직도 이런 LG 그룹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LG 이노텍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오늘에 대한 하락은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자, 전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이런 23만원대가 앞에서 이루어졌던 저항 구간이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자리, 단기 고점 시그널 떴고요. 마찬가지로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맞고 빠지는 거지 이걸 그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럼 우리가 일봉에서 6월 14일 이런 데 올라오는 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추세에 대해 안에서 넘어올 때,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붙여가지고 올려냈거든요. 거래량을 키우면서. 그럼 밑에 있는 이런 갭을 띄우면서 자리를 잡았던, 자, 21만원대, 21만 4천, 여기는 이제 마지노선 자리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 밑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추세적 상승을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대신에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악재가 해결되기까지는 잠시 관망하자, 그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캐리소프트가 오늘 하한가를 갔어요. 야, 잡주는 잡주예요, 그죠? 정말 잡주는 잡주입니다. 자, 캐리 언니 그 IP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캐리소프트는 한번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 이런 기업들은 그 전부터도 사실 실적은 안 좋아요. 실적으로 이런 거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죠. 적자고, 우리가 매출액이 1년에 3개월 단위로 분기에 15억인데 작년에 16억이었고, 뭐 사실 이제 크게 늘지도 않았어요. 고정 팬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적재산권, 제가 최근에 이제 IP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무형화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받는 시기라는 그거 했죠. 그럼 우리가 삼성 출판사가 재평가받으면서 캐리소프트가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오로라 같은 기업이에요. 오로라는 크게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캐리소프트는 뭐가 문제냐,
자,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리부터 지금 38,100원까지 적자 이외에도 이 캐리라는 그 IP로 인해서 너무 고평가를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업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자,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2만원 자리는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건 개미늪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는 지지부진하게 더 빠져버려요.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강하게 안 나와요. 오히려 여기서 이 매물권력을 계속 소화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헤쳐나가려고 막 누구 탈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들. 그러면 주가 많이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냐? 자, 반등이 적어도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22,300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시세가 그래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2,3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끊어냅니다. 보유자분들은 반드시 한번 이익실을 끊어내는 전략으로.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약간은 이런 세력주에 대한 냄새가 그런 스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요전에 한번 반등을 좀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좀 나오면 빠져나온 전략. 요거는 사실 숨겨진 악재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악재가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S-Oil 보겠는데, 자, S-Oil을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이 유가가 75달러가 단기 고점일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76달러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S-Oil을 보면서 11만원대가 고점이다, 이 자리를 쉽게 못 돌파한다, 기억나시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존 전략이었는데 이 자리 돌파를 못하고 이제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유가도 그래요. 지금 70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안 올라가더라고.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저는 당분간은 이런 행복분 양상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 하방이 95,000원대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 이런 자리 움직임을 살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다른 여타의 정유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접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유 마진이 좋더라도, 정제 마진이 좋더라도 1분기에 비해서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대한 유가 차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 자, 그리고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이 기대해야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제가 여행주, 항공주 얘기할 때 얘네들이 어떤 레포트를 쓴다 했어요. 제 증권사 직원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 2023년도에 여행객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 이 얘기를 갖다 붙인다 했어요. 그건 헛소리예요. 사실 2023년도에 증가할지 안 증가할지 자기네도 어떻게 알아요. 2022년도 안 됐고 2021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대감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상당히 냉정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거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품이 일정 빠지면 지금 현재 또 우려감이 또 나타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왜? 다음 주에는 민노총했던 분들이 또 걸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복기랑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확진자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공공장소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확진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행주나 항공주는 들고 계신다면 한번 꼭 끊어내자. 끊어내고 난 다음에 다음에 다시 보자. 이런 것들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이 여기 하단에 있는 28,300원대 요 앞에 있는 갭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저는 이 자리도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만약에 제가 이 대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한번 끊어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자. 여기서에 대한 반등을 기다리기에는 이 반등세가 크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는 각별히 조심하자. 일체는 32,500원, 28,300원. 요거는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못된 놈 때문에 또 시장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오랜만에 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옛날만큼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었으니까 내일의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